네,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웹스퀘어 5 프로젝트의 설치 및 구동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요, 이 문서를 통해서 미리 교재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지금 설명이 나와 있어요. 상세히 캡처를 하나씩 다 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따로 해놨어요. 요비 부분 동영상 볼까요? 보게 되면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는 내용들, 웹 프로젝트 구성하는 세 가지 방법, 다이나믹, 메이븐, 스프링 부트 세 가지 예시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보면서 사실은 다 따라할 수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알았으면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웹스퀘어 5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구동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 뭐 이론만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하는 거를 한번 따라해 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웹스퀘어 5를 이용해서 웹 프로젝트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습은 오늘도 있고 내일 오전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하는 부분들을 함께 따라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론 문서 교재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진행할 때요, 교재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우리 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튜디오로 와주시고요. 제가 설명드릴 때 계속 WRM 소스 갖다가 설명드렸는데, 이 WRM 부분은 다 닫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WRM과 관련된 이 서버 탭에 있는 WAS 구동하지 마세요. 이걸로 안할 거예요. 새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같이 해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든 것들은 지우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자, 놔두시고 여기다가 신규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최초로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의 빈 공간을 아무 데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은, 자, 보이시죠? New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구성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요, 딴거 하지 마시고, 우선은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느 프로젝트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프로젝트명을 기입하라고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작게 해도 되겠죠, 이 부분은. 자, 여기서 프로젝트 네임은요, 중복되지 않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 웹스퀘어니까 웹스퀘어 1이라고. 저랑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프로젝트명은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웹스퀘어 1이라고 해놓고,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넥스트 버튼을 누를게요. 자, 눌렀을 때 뭐가 나오냐면은, 우선은 웹스퀘어는 UI잖아요. UI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웹루트 하이에서 관리가 되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컨텍스트 루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컨텍스트 루트를 지정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디폴트로 루트로 그냥 잡겠다면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디플로이가 되는 소스 위치는 이 루트 밑에 이와 같이 디폴트로 놔두면 웹 컨텐츠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실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루트에 웹 컨텐츠 그냥 그대로 놓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세요. 자, 이 부분이 이제 SP5부터 추가된 영역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공통 업무 UDC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원들을 같이 생성해주겠냐? 그렇게 물어보는 구성들이에요. 그래서 스니핏도 있고, 레이아웃도 있고, 디자인에 대한 것들도 있고, CSS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요 CM 폴더 밑에 복사가 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면. CM 폴더 밑에 복사가 돼요. 이거는 만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에 필요한 공통적인 요소들을 만들겠습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동의를 반드시 해주세요. 안 해주시게 되면은 디자인 다 깨진 상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쉽게 쓰시려면 요거를 동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동의를 해주시고 또다시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자, 누르고 나서요. 기본적인 와스 구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웹 프로젝트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얘는 실행하려면 로컬에 와스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으로 제공하는 웹스퀘어 프로젝트는요, 자체적인 로컬 엔진이 있어요. 로컬 와스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겠다라는 옵션이 이 로컬 엔진이에요. 디폴트 상태로 그냥 두면 로컬 와스로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치지 마시고 로컬 엔진에 놓고 피니시를 눌러봅니다. 프로젝트명은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는데 나머지 설정 중에서 아까 그 CM 폴더 생성하는 부분만 동의하면요. 저처럼 되셔야 돼요. 자, 지금 웹스퀘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웹스퀘어 1로 만들었어요, 저는. 만든 다음에 하위 리소스를 보면은 모든 리소스가 이웹 컨텐츠 하위에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컨텍스트 루트를 루트로 잡았었죠? 그리고 디플로이 되는 위치를 웹 컨텐츠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스퀘어를 구동할 때 필요한 웹스퀘어와 관련된 리소스가 이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 아래쪽에 컨피거는 계속 설명을 드렸죠? 설정 파일에 대한 부분.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자동으로 생성되더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드렸던 거니까 자동으로 이게 생겨나면 웹스퀘어의 기본 구성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요, 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웹페이지를 만들 때는 저희는 웹 컨텐츠 하위에서 만들면 돼요. 여기다 만들지 마시고, 프로젝트에다 설정해서 만들지 마시고, 웹루트 밑에다 그냥 만들면 돼요. 웹 컨텐츠 밑에다가. 우클릭 하셔서 웹스퀘어 페이지를 만들 때는 이 웹스퀘어 페이지 컴포넌트, 이걸 선택해서 만드는 거고요. 자, 파일 만들 때에는 파일 이름, 확장자는 XML이 자동으로 붙어요. 기본 교육 때 맨날 나오는 거죠. 파일 이름은 아무렇게나 하십니다. 뭐, 테스트 1, 웹스퀘어 1, 아무렇게나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름만 주고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은 웹스퀘어 페이지는 XML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확장자가 XML이 붙는다.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기본 교육 때 하던 얘기들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웹페이지 쉽게 구성하려면 뭐 쓰라 그랬죠? 기본 교육 들으신 분들이라고 가정하고 저는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은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디자인 템플릿 유형들이 나온다라고겠죠. 관련한 거 하나씩 클릭해가지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목 같은 거 넣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회 영역을 넣으실 거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 상세 설명 안할 거예요. 공통개발자 교육하는데 이런 거 기본 교육도 아니고 상세 설명 안 합니다. 그리고 그리드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만들고 나서 실행할 땐뭘 누르라 그랬죠? 툴 상단에는 이 빨간색 아이콘, F7 단축키로는. 이거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럼 기본 브라우저로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뜨는지 볼게요. 잘 구성됐는지. 저는 엣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엣지 브라우저로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잘 화면이 나왔어요.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이용해가지고 화면까지 띄워봤는데,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화면을 띄우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지금 제가 프로젝트만 만들었지, 와스 생성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하고요,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만들면 자체적으로 로컬에 가지고 있는 로컬 와스가 있습니다. 그 와스가 JT 서버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없어요. 설정을 바꾸실 수도 없고요. 그 JT 서버는 로컬 엔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어디 붙어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와스를 마음대로 제어를 못해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나름대로 화면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 그려서 실행하는 건별 문제 안 돼요. 빨간색 아이콘만 누르면은 잘 실행이 되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옵션을 좀 건드려야 돼요. 특히 어떤 옵션이냐, 여기 오전에 설명드렸던 설정 파일 중에 이 서버와 관련된 옵션이요. 이런 부분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쪽에서 엑셀과 관련된 옵션을 건드려야 돼요. 이랬을 때. 자, 이쪽 구성은 서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정을 서버 엔진과 맞물려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만 고치고 나서 이제 내장화스를 재가동하는 이런 기능이 있죠. 이걸 눌러서 재가동했을 때잘 적용이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적용되지 않아요. 왜? 내장화스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더라도요, 잘 적용 안 돼요.
그럼 실제 프로젝트 할때 이와 같은 웹스퀘어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실 수 있겠어요? 얘는요, 단순히 화면을 그려가지고 확인하는 용도로밖에는 못 써요. 실제 프레임워크와 연결해서 맞물려가지고 프로젝트 구성하려면 이와 같은 웹스퀘어 프로젝트로는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고급 교육대에 알려드리는 이 WRM 프로젝트 있죠? 이거는 웹스퀘어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해서 얘는 메이븐 프로젝트로 되어 있어요. 얘는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은 서버단에 별도와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통캐스로. 왜 이렇게 했겠어요? 서버 쪽에 대한 제어를 그만큼 내장화스로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엑셀과 같은 옵션 뭐 고치려고 해도 적용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웹 프로젝트의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뭐 일부러 비교가 되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이 부분. 웹스퀘어 프로젝트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행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도 않아요. 만들어가지고 빨간색 버튼만 눌러서 띄우면 내장화스로 띄워지는데 관련한 이 서버 쪽에 대한 옵션은 거의 제어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답답하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예로 잘 어쨌든 구성하지 않아요. 단순히 화면만 그려할 때는 몰라도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다 프레임워크와 연동하고 엑셀 기능도 확인하고 파일 업로드 기능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서버 쪽에 대한 설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별도 와스 구성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시간까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요거는 그대로 놔둘게요. 그려놨던 거 그대로 놔둡니다. 그냥 내비둘게요.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구성을 하나 더 가져가 볼 거예요, 저는. 뭘로 가져갈 거냐? 가장 기본이 되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저는 구성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웹스퀘어 프로젝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거니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빈 공간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웹스퀘어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걸로 하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 아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더 부분에서 찾을 거예요. 뭘로 찾냐 하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여기 보이시죠? 검색을 해서 찾으세요. 그냥 일일이 들어가지 마시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저웹 프로젝트를 만들 거니까 이걸로 구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네임이 나오죠? 중복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교가 되라고 웹스퀘어 2로 할게요. 2번. 요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버전들은 디폴트로 가도록 하고요. 통캣도 9.0 그냥 쓸 거예요. 이거 바꾸지 마세요. 통캣 9.0으로 그냥 쓰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뭐 피니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른 구성들은 좀 이따가 하셔도 되고 그냥 피니시 해볼게요. 디폴트로 그냥 만드는데 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었을 때 퍼스펙티브 뷰의 구성을 자바 쪽으로 바꾸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굳이 지금은 안 바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 하세요. 그러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잘 만들어질 겁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만드는 거 그닥 어렵지 않아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명만 변경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옵션은 디폴트로 놓고 피니시 하세요. 특별히 바꿀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웹스퀘어 2라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쪽에서. 자, 1번은 웹스퀘어만 구성된 웹스퀘어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2번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어요. 자, 리소스 관리를 보시게 되면은 src 밑에서 해주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래서 자바 쪽과 웹 APP 쪽. 디폴트로는요, 요웹 APP 쪽이 이제, 웹루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스퀘어 2에 대해서 이제 얘도요,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잠시만 프로퍼티 한 번만 볼게요. 이거는 편의 때문에 하는 건데요. 여기서 프로트티에서 여기 웹페이지, 웹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좀 크게 할게요. 오른쪽에 보면은 끝에서 세 번째죠? 웹 프로젝트 세팅. 여기 보면은 컨텍스트 루트가 프로젝트 명하고 동일하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기본으로 만들면은. 그래서 이건 편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루트로 바꿔서 합시다.
루트로 바꿔주세요. 바꾼 다음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리네임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면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둘다 똑같이 이제 컨텍스트 루트를 루트로 맞춰놓고 할게요. 개발 편의 때문에 제가 이건 좀 바꿨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성된 부분에서요. 그러면 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는요. 별도 와스 구성이 있어야지 얘는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웹페이지 하나 넣는다고 해서 바로 뜰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웹스퀘어 2는요. 이 프로젝트는 웹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얘를 구동시켜주는 와스가 있어야 돼요. 웹스퀘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로컬화스가 있어서 실행시켜준다 그랬죠. 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구성을 따로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이 웹스퀘어 2를 실행할 수 있는 와스를 한번 구성해봅니다. 이 서버 탭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쪽 서버 탭 아래에서 실제 와스를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 WRM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WRM 용이니까 굳이 바꾸지 마시고, 자, 여기다가 빈 공간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처럼 뉴가 보이시죠? 서버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서버를. 왜 서버를 눌러주는 겁니다. 자, 눌러주는데요. 우리가 로컬에서는 지금 이 배포된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게 톰캣이에요. 그래서 아파치 쪽에 보면은 내려보면 지금 톰캣을 9점대로 사용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톰캣 9점대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을 하고 서버의 명은 간단하게 뭐 웹스퀘어 정도로 한번 해보죠. 뭐 다른 이름 쓰셔도 돼요. 안 고치셔도 상관없고 용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버 명은 이렇게 해놓고 자,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 보면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 건지 WRM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신규로 만든 웹스퀘어 2를 추가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하셨으면 피니시를 아래쪽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와스를 하나 추가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추가를 해봤는데 제가 다른 아무런 설정도 안 했어요. 아무런 설정도 안 하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만 하나 만들어서 얘를 구동시켜 줄수 있는 와스만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웹스퀘어는 아직 설정이 안돼 있어요.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요, 우선은, 웹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하는데 웹스퀘어와는 상관없는 일반 HTML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웹루트인 웹 APP 밑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는 그냥 안 따라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그냥 HTML 화면 하나예요. 뭐 단순하게 그냥 되어 있는 거. 얘를 웹스퀘어는 아직 구성이 안돼 있으니까 그럼 HTML은 띄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요. 단순한 HTML 파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만든 와스를 통해서 이 HTML 파일을 구동시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선 이 와스 설정 잠깐만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기본 포트가 808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포트 충돌을 조금 피해주기 위해서 제가 9090으로 바꿀게요. 이거는 8080 포트를 많이 쓰니까 충돌 안 하려고 바꾼 거예요. 별 이유 없습니다. 네, 여기 포트 8080으로 아마 기본 만들면 나오는데 저는 9090으로 바꿨어요. 뭐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충돌만 안 나게요. 자, 그리고 타임아웃 시간 여기 나오는 부분 있죠? 열어보시면은 디폴트 45초 좀 짧은데 좀 길게 넣어주세요. 저는 한500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저장을 하시고 여기 설정은 닫으셔도 될것 같아요. 와스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온 설정이에요. 자, 이 웹스퀘어로 새롭게 만든 이 와스를 실행해 봅니다. 얘를 실행을 할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스타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스타트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편하신 걸로 하세요. 아무 설정도 안 했고 그냥.
만든 거 실행만 시켰어요. 즉, 설정 자체가 뭐가 없어요. 그냥 기본 통캐쿠를 그냥 실행한 것뿐이에요. 자, 이 newfile.html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얘는 웹스퀘어 페이지가 아니라서 아까 봤던 요 빨간색 아이콘 안 나와요.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이거는 그냥 웹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와스를 실행했으니까 실행된 웹 브라우저에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를 이렇게 했죠. 9090으로. 그리고 컨텍스트 루트가 루트니까 루트 밑에 바로 파일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file.html. 여러분들도 HTML 파일이 하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눌러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그냥 나왔죠. HTML은. 이렇게 구성하시잖아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요. 그렇죠? 자, 쟤는 잘 돼요. 그러니까 실행된 와스, 설치된 와스 잘 실행됐고요. HTML 파일 불러봤을 때웹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잘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화면 잘 뜨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다가 아까 전에 만든 이 test.1을요. 요 녀석을 복사해가지고 요웹 루트 밑에다가 넣어봤어요, 제가. 이 테스트.1을 여기다 넣었어요. 호출이 될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주소를 그러면 테스트.xml 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있나요? 아, 테스트1이었네요. 있기는 있겠죠. 이 녀석이 지금 정상적으로 호출되지 않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봤는데, 뭔가 지금 어설퍼요. 웹스퀘어 파일만 하나만 딱 있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정에서 이제 웹스퀘어 파일을 띄우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실행된 와스는 종료를 할게요. 요거 잠깐 종료를 해놓고. 이 테스트.1, 원래 있던 웹스퀘어 1 프로젝트, 웹스퀘어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요 경로를 한번 볼게요, 비교를. 자, 보게 되면요, 실행 포트가 있고, 웹스퀘어 밑에 웹스퀘어.html을 통해서 테스트.1이 호출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설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리소스 중에 웹스퀘어.html이 웹스퀘어를 결국에는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소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방금 만든 이 프로젝트에서는 웹스퀘어를 제대로 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웹스퀘어 프로젝트처럼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비교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관련한 예처럼 사용을 하려면 우리 웹스퀘어에서 사용하는 이 웹스퀘어라는 리소스가 일단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얘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툴에서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웹루트 밑에다가요. new에서 웹스퀘어 페이지 컴포넌트 있죠? 생성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뭐 페이지 이름은 아무렇게나 하세요. 저는 웹1이라고 할게요. 좀 줄여서 쓸게요. WQ1이라고 할게요. 파일 이름은 관계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다음, Finish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누르는 순간 뭐가 물어봐요? 웹스퀘어 구성이 안 됐습니다. 하고 바로 물어봐 줍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돼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 지금 웹스퀘어 관련한 설정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좀 서포트 해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Yes를 누르는 겁니다. 자, yes를 누르게 되면요. 얘가 지금 딱 물어보죠. 이와 같이. 지금 컨텍스트 루트 아까처럼 물어보는 겁니다. 뭘로 하겠습니까? 그럼 컨텍스트 루트를. 저는 루트로 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루트로 똑같이 하되, 어느 부분에서 디플로이 하실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플로이가 되는 위치가 없으면 이렇게 X 표시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다가 브라우저를 눌러서 디플로이 되는 위치를 찾아주는데, 디폴트 위치를 알아서 찾아줘요. 이 프로젝트 내에서 아까 웹 APP 밑으로 했었잖아요. 이 위치. 그대로 찾아주니까 폴더 선택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었는데, 디폴트 소스, 뭐안 바꾸셨으면 디폴트로 이렇게 나오겠죠? 요웹 APP 밑으로 만들게요 라고 설정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넥스트를 누릅니다. 자, 누른 다음에 여기 아까 봤던 거 똑같이 나오죠? 웹스퀘어 프로젝트에 나왔던 거. 저희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공통 업무에 사용되는 리소스들, 디자인이나 CSS들, 이런 것들 그대로 다 만들게요 하고 동의합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줬을 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로컬 엔진으로 돌렸죠. 근데 지금 이 프로젝트는 웹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로컬 엔진으로 돌릴 게 아니라 별도 와스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체크를 하는 게 로컬 엔진 플러스 유즈 아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해주고 나서 이 엔트리 포인트를 작성을 할 때는요, 내가 지정한 포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저는 8080이 아닌 9090으로 했잖아요. 요렇게 9090. 자, 그리고 나서 요 하위에 이제 웹스퀘어가 생겼으니까 이 뒷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 고치셔도 돼요. 이 뒷부분은. 웹스퀘어가 루트 밑으로 이제 생길 거니까.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어쩌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설명을 할게요. 우선 여기까지만 해놓고 피니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스퀘어와 관련된 리소스들이 잘 보이는지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적용을 해서. 자, 그럼 웹스퀘어 페이지 만들어졌죠? 아래쪽에 보이죠? 여기. 웹스퀘어 페이지는 여기 디자인 탭, 인포 탭, 스크립트 탭, 데이터 콜렉션 탭, 서브미션 탭, 소스 탭 이런 것들 잘 보이죠? 그럼 웹스퀘어 페이지 잘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랑은 다르죠? 그냥 단순히 파일만 복사한 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서 보니까요. 아까 전에는 없었던 이 WPATH이라던가 아니면 이 CM 폴더를 통해서 관련한 CSS나 이미지나 템플릿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웹스퀘어를 구동함에 있어서 필요한 웹스퀘어 리소스 폴더도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동하려면 이 웹스퀘어.html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app.js 부분들 다 있습니다. 다 생성됐어요. 그럼 준비가 완료가 된 걸까요? 자, 얘도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설정을 한 다음에, 요 디자인 시스템에 보면 나오는 요런, 디자인 시스템을 한번 클릭해보고, 똑같이 화면 구성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된 리소스가요, 요 CM 폴더 밑에 있는 겁니다. 여기 생성할 때 보시게 되면 이 CM 폴더에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요거는 나오는 것들이고, 만약에 템플릿 유형을 추가하려면요, 여기서 CSS는 여기서 고치면 되고, 이미지 추가는 여기다가 놓고 관리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템플릿을 보면은 유형별 등록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지별 유형 등록 쫙 보이시죠? 이런 것들 여기다 추가하면 아래쪽 디자인 시스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에요. 이런 유형들이 사실은 스니핏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그런 용어 안 쓰고 그냥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통일하고 있습니다. 유형, 실제 프로젝트 하게 되면 퍼블리셔들이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공통 개발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다 추가하면 돼요? 여기다가요.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 리소스 생겼겠다. 화면도 쉽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비슷한 화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서 뭐 기본 교육 때 하는 거는 저또안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기본 교육 때 듣고 오세요. 다 설명하는 내용들이니까 공통 개발자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그냥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이와 같이 설정하고 뭐 그리드도 만들고 그 밑에 뭐 테이블도 만들겠다. 여기까지 넣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도 쉽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화면 구성했으니까 이 서버 탭을 눌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웹스퀘어, 이 와스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저는. 웹스퀘어 구성이 아까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됐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초록색 버튼 누르면 WRM 실행하지 마시고 새로 구성한 와스를 클릭합니다. 와스 쪽에는 아무 작업을 안 했어요. 이거 될까요? 한번 보세요. 자. 해놓고 나서 빨간색 아이콘 이제 눌러볼게요. 이 빨간색 아이콘은요, 아까 전에 설정했던 내용 중에 이 웹스퀘어에 보면, 이 프리뷰 세팅을 아까 세팅을 했잖아요. 이 설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로컬호스트 9090으로 지금 띄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설정을 따라간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빨간색 아이콘은 이 설정으로 따라가게 돼 있고, 지금 9090으로 잘 띄워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뜨나요, 지금? 주소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뭐가 실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만약에 크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여기서. 이걸로 띄었을 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뭔가 돌아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네트워크 구성을 봐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에러가 나네요.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무슨 에러가 나요? 자바스크립트 로더 WQ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없어요. 없다고 엔진이. 그래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막혀버렸어요. 웹스퀘어 엔진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 부분이 어디 있냐?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성된 부분에서요. 이 웹루트를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자, 웹스퀘어 리소스는요. 웹스퀘어 폴더 안에 딱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웹루트 보면은 웹스퀘어 폴더 안에 리소스 다 있는데 왜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웹 브라우저를 아까 봤을 때는요. 여기 보니까 어디에 어디에요 지금 웹스퀘어 밑에 모르긴 모르지만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라는 곳에서 WQ 엔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 이게 있나요 지금? 여기 있어요?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 이게 없어요. 없는데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웹스퀘어.html을 보더라도 웃기는 게이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를 찾고 있어요 여기서 또. 그럼 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없잖아요. 우리 프로젝트 구성한데, 웹스퀘어 프로젝트로만 구성한 데서 보셔도요, 여기서도 없어요, 분명히. 없는데 얘는 잘만 실행하더만. 얘도 없어요.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얘는 왜잘 됩니까? 얘는 내장화스를 쓸때 어딘가에서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 내장 마스에서는요, 사실은 요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만 그냥 쫙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더 쓰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더 쓰냐 하면요. 우리, 데브팩이 설치된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이빈 폴더 안에 보시게 되면, 자, 스튜디오 관련된 구성은 여기 이클립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쪽에서 플러그인을 한 번만 볼게요. 이거는 경로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여기서 수정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쪽 부분에 보면은 내장하고 있는 엔진에 대한 설정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웹스퀘어 엔진, 어쩌고저쩌고. 요 엔진을 참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여기에 보니까 요 웹스퀘어 보니까 아까 보였던 리소스 외에도 뭐가 있어요?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장화스로 구성을 할 때에는요,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스튜디오에서 제가 찾은 건데, 스튜디오가 아니라, 실제 엔진에서 보게 되면은, 나중에, SP5 엔진만 여러분들이 공통 개발자라면 받으실 수도 있는데, 받게 되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구성. 이 구성에서 이 웹스퀘어를 여러분 여기서도 있어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참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 와스 구성을 했을 때는 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우리 스튜디오에서 보자면, 이 WRM도 한번 펼쳐봐 보세요. WRM 쭉 펼쳐보고, 여기 웹스퀘어를 보자면, 얘는, 이 WRM은 웹스퀘어 폴더를 싹 열어봤을 때, 아까는 안 보였던 이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가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진을 구동할 때 반드시 이 리소스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따로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 기술 지원 엔지니어를 통해서 엔진 풀 버전을 받게 되면 아까와 같이 이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의 위치도 확인을 해가지고 복사를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인증 받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 구성에서 웹스퀘어 폴더에서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은요, 굳이 뭐 제가 저만 갖고 있는 걸로 하지 말고, 우리 툴에서요, WRM에 적용된 이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를 복사해서 한번 써볼게요. 없으신 분들은 이걸 복사해서 그냥 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이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까 스튜디오에서 하셔도 돼요. 뭐 저만 갖고 있는 걸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낫겠네요. 우리 설치된 데브팩 밑에, 빔폴토 밑에, 이클립스 밑에 보면은 여기 플러그인에서 웹스퀘어 엔진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여기 있는 웹스퀘어 폴더 들어가서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아시겠죠? 이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다 복사하세요. 복사해가지고, 우리 프로젝트, 이 웹스퀘어 밑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꽤 많아요. 별도 와스 구성을 할 때는 저게 꼭 필요합니다. 쭉 복사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도 복사를 눌러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해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되고요. 네.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별도 와스 구성할 때는 이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가 꼭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솔직히 안 됩니다. 만약에 이쪽이 다 복사가 된다 할지라도 또 어디를 봐야 되냐 하면요. 여기서 복사하면서 하나 더 해줄 거예요. 이쪽 보시게 되면 지금 복사할 때 다른 것들은 그냥 놔둬도 되는데 WebINF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웹스퀘어를 그냥 구동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게 있어야 하면은 웹스퀘어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되면 그 라이브러리가 지금 여기 내장하고 있는 와스에는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 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빼가지고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여기 다인왕이 웹 프로젝트에서는 웹인프 폴더 별도 있잖아요. 일로 복사할 거예요. 저것만. 저 부분만. 요거 복사 다 끝난 다음에. 아시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보시게 되면 웹스퀘어에서 기본으로 필요로 하는 25개의 자료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다 오픈된 소스들일 텐데, 웹스퀘어와 관련된 엔진은요, 웹스퀘어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이 부분, 요게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웹스퀘어 엔진이에요. 실제 엔진 기능과 관련된 거는 요 자료와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오픈된 자료들이라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저 25개의 자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복사가 마무리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다 복사가 됐죠, 여기? 쫙 펼쳤더니. 자, 나머지 것들은 지우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뭐 바벨과 관련된 JS 기능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 막 지우지 마세요. 디폴트로 다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렇게 복사한 상태에서 WebINF만 제 위치 찾아갈게요. 여기 WebINF만. 요 라이브러리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WebINF 밑에 라이브러리로 대체해버리세요, 그냥. 아니면 요 안에 있는 자료만 그냥 쫙 복사해가지고 넣어버리세요, 여기다가. 위쪽으로. 위치가 여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 라이브러리는 지워도 돼요. 지워버리고.
네, 오케이. 아, 와스를 지금 실행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와스 중지하세요. 자, 그리고 웹점 XML도 보일 겁니다. 여기 웹 INF 밑에. 여기 웹점 XML 보이죠? 얘도 JH 찾아갑니다. 복사해서 웹 INF로 복사. 그리고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 밑에 있는 웹 INF는 지우시면 돼요. 지워버립니다. 여기까지 구성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차가, 요거는 시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는 복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라이브러리는요, 이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는 여기 밑에서 복사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는 메이븐 프로젝트라 라이브러리가 여기 없거든요. 라이브러리는 아까 알려드린 웹스퀘어 엔진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부분에서 라이브러리는 찾아가지고 복사하세요. 웹점 XML도 필요해요. 여기서 두 개는 꼭 여기서 복사를 하세요. 없으면 안 되는 요소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웹스퀘어 2에 대한 설정들을 마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와 같이 구성을 한 상태에서 이제 와스를 실행을 하면은 잘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이어갈게요. 요 웹점 XML 한번 열어볼게요. 복사한 거. 자, 열어보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 웹스퀘어를 기본적으로 구동을 할 때에는요. 우리가 웹스퀘어 엔진이 WQ라는 확장자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블릿에 반드시 WQ라는 확장자를 등록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복사된 거를 사용을 했을 때 웹점 XML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웹점 XML에 대한 설정을 넣을 때, 웹스퀘어 설정할 때이 부분이 항상 포함이 돼야 돼요. 없으면은 웹스퀘어 엔진을 허용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웹점 XML에다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사했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별도 추가는 안할 거예요. 추가는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웹스퀘어 안에 있는 요소들을 다 복사를 했으니까 엔진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금 와스를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다 완료를 한 걸까요? 실행해 보면 알수 있겠죠? 자, 와스 쪽에는 뭐 별다른 구성이 다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제 웹점 XML을 새롭게 추가를 하고 다시금 화면을 실행해 봤어요. 실행하니까 뭐가 나오나요, 지금? 엔진은 뭔가 받고 있는 것 같죠? 아까랑 틀리게. OK 200으로 떨어졌어요. 엔진은 받고 있는데 화면은 안 나와요. 도대체 뭔 소리, 뭐지? 이 웹스퀘어.html까지만 있고 왜 화면이 안 돌지? 엔진 실행했는데 웹스퀘어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봤더니요, 요 콘솔 쪽에 메시지를 보니까 잔뜩 떠 있죠? 실행하다가 왜요? 뭐가 없다 그런 거예요, 지금. 위쪽으로 쭉 올려보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 config라는 곳에 웹스퀘어.xml이 없어요. 이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뭔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와스는 종료해 놓고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